Summer, summer, summer. Summer, summer, summer. 네, 안녕하세요. 부산 여행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정희님, 휠체어가 바뀌었어요? 네, 오늘은 휠체어에서 대여하고 있는 다양한 전동화 키트를 보여드리기 위해 조이스틱형 토도 드라이브 전동화 키트를 타보았습니다. 저희 오늘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볼 여행지는 어딘가요? 부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유명한 여행지 해운대 해수욕장,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해운대 블루 라인 파크, 그리고 생동감이 넘치는 자갈치 시장과 비프 광장까지 영상 나온 그대로 따라가면 배리어프리가 되는 배리어프리 뷰 영상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가볼까요? 가볼까요? 네. 고! 우리 해운대까지 가는 길에 해운대 광장에 포토존이 될 만한 곳들이 되게 곳곳에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심심하지 않고 추억사진 남기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는 길이 경사가 없고 그리고 너무 평평해서 내 휠체어 다닌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바다로 가볼까요? 가요. 네. 모래사장까지 이어져 있는 포토존이 있어요. 근데 데크길 경사가 매우 완만하고 잘 되어 있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포토존에서 바다도 구경하고 사진도 찍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모래사장길 옆으로 여기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산책하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이 길을 쭉 따라가 보면은 우리 그 다음에 해볼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정거장이 있어요. 쭉 직진하면 됩니다. 미포 정거장에 도착했는데요. 들어오는 입구가 턱이 없고 평평해서 충분히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열차 타기 전에 장애인 화장실 한번 이용하고 가볼게요. 이 휠체어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보다 좀 큰 전동 휠체어는 이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세면대와 이렇게 화장실 변기에 안전바가 돼 있어서 네,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사전에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해 두었기 때문에 따로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에서 대여하고 있는 조이스틱형 토도 드라이브는 전동 휠체어가 아니기 때문에 탑승이 가능합니다. 경치가 너무 좋다. 네, 해변 열차 타니까 밖에서는 볼 수 없는 경치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다리돌 전망대를 가려고 하는데요. 다리돌 전망대 역이 있는데 그 역의 정거장이 조금 규모랑 폭이 작아서 휠체어가 오르내리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한 정거장 앞인 청사포 정거장에 내려서 이렇게 잘 깔려져 있는 데크길을 갑니다.
근데 여기 밑에 뭐 팔 것 같은데? 저도 무서워요. 여기 아래 근데 이거 뭐예요? 지금 여기 아래 그냥 뚫려 있어요. 저도 나와. 굳이 옆에도 이게 투명하게 돼 있어가지고 유리 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경치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 좋아요. 슬슬 배도 고픈데 점심 먹으러 갈까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요? 부산 하면? 장할치 시장? 네, 점심 먹으러 갑시다. 고고. 장산 방면이 아니라 서면 방면으로 가야 돼서 여기 말고 돌아서 저기로 갈게요. 자갈치 시장이 남포역, 자갈치역 중간 정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볼 식당은 남포역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남포역에 내려서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볼 식당은 여기 오른편에 있는데 오른쪽 보행도로가 조금 좁고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식당 입구에 경사로가 조금 높기는 하지만 동행인의 도움이 조금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실내 내부가 너무 넓기도 하고 테이블이 높아서 휠체어가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편하게 식사할 수 있으실 거예요. 물회가 너무 새콤달콤하고요. 진짜 시원해요. 한여름에 지금 울산 다시 가면은 또 생각날 것 같아요. 와, 칼치 보세요. 진짜 커요. 나 저런 칼치 처음 봤어요. 자갈치 시장은요, 부산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으로 정말 다양한 해산물을 판매하고 있어요. 너무 생동감 있고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 자갈치 시장에서 다 봤으니까 바로 옆에 비프광장이 있대요. 그럼 거기로 가볼까요? 여기가 바로 비프 광장에 가는 길이에요. 부산국제영화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영화제였대요. 그래서 여기를 기념하기 위해 광장이 있는 게 바로 비프 광장인데요. 여기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맛있는 먹거리? 그럼 여기에서 부산 간식 베스트 3 세 개를 골라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쫄깃쫄깃한 쫀득쫀득. 저 물떡 태어나서 처음 먹거든요. 근데 매력 있어. 매콤한데 막 너무 매워서 막 이 정도는 아니고 근데 진짜 맛있게 매콤해요. 이게 매운 거랑 먹어야 되네. 엽장만두가. 어, 씨앗 냄새가 나요. 대박, 대박. 어, 진짜 바삭해요. 2일차 배리어프리 여행이 끝났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대중교통으로 부산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특히 부산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 베스트3를 먹었잖아요. 그게 너무 기억에 남는 부산 여행이 되었어요. 배리어프리 여행에서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은 휠쉐어 블로그의 추천 식당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배리어프리 3편 여행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